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A 자유 게시판 방송을 시작합니다. 채널 A 자유 게시판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드리고 또 고정 댓글란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딱 클릭하면 채널 A 자유 게시판이 열릴 겁니다. 현재 자유 게시판에 글 올려 있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용환 앵커, 아픈 신체를 조롱한 이용환 앵커, 다시 유치원으로 강력한 사팀 이용환 앵커를 고발합니다. 이용환 앵커 퇴출을 요구합니다. 이용환 앵커 퇴출당하길 바란다. 이용환 앵커 퇴진시켜주세요. 장애인 비하 도덕적 양심제로 이용환 사과하는 법도 배워라. 자,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글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선 이제 이 자유 채널 A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실 때에는 정중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거칠게 쓰거나, 너무 반말조로 쓰거나, 또는 이제 무례하게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자유 게시판인 만큼, 또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채널 A 자유 게시판이니까 좀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할 말을 하는 것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애인 비하 내용을 다룰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비하 내용은 뭐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 공감을 그대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장애인을 비하하느냐, 왜 장애인을 조롱해 대상으로 삼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게시판에 글을 쓰시면 좋은데요. 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이제 보내드린 거 위로 올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게시글 작성하기 파란 띠가 있잖아요. 이걸 딱 작성을 하기 위해서 누르면 게시글 작성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로그인 하기가 쉬운 게요, 요 카톡 계정으로 로그인이 있어서 요 카톡 계정으로 로그인, 그러면 이제 카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제 요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 상태 클릭하고 노란 띠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동의하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노란 띠 동의하고 계속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시글 작성하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게시글 작성하기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제목서부터 그런 걸 노출하면 좋아요. 장애인을 비하한 이용한 앵커. 장애인 인권까지 조롱하다. 아, 예,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한 이용한 앵커, 장애인 인권까지 조롱하다. 이렇게 썼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 자, 뉴스와 방송의 생명은 팩트 전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환 앵커는 팩트 전달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또 자극적인 몸짓으로 장애인을 흉내내면서 장애인 비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환 앵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용환 앵커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후에 방송 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죠. 그런 다음에 아래에 여기 이제 파란 띠, 여기 등록하기 있잖아요. 여기요. 파란 띠, 요거 등록하기. 자,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파란 띠 등록하기 요거를 딱 누르면 위에 여기 저장하시겠습니까? 뜨고 확인 누르고 게시글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아, 여기 바로 떴죠? 제일 위에 가깝게 장애인을 비하한 이용환 앵커, 장애인 인권까지 조롱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채널 A, 채널 A 자유 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정중하게 썼고요. 또 항의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